두두두. 아우, 밖에 나오니 좋은데요? 우리 동 대표님 아니야? 걸어온 게 저네요. 같다. 정 대표님 오랜만에 갖추셨는데 선글라스? 네, 오랜만에 선글라스 신고 왔어요. 자료도 멋있다. 부엌에만 있다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다. 부엌에만 있다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다. 좋네요. 예쁜 게 있나 가볼까요? 어디 또 파프리카 공장 가신 거 또 공장 가신 거 아니에요? 오이 넓다. 어디야? 어디죠? 어디야? 너무 예쁜 거 많다 근데 여기. 이야, 진짜 예쁘다. 아, 뭐 사러 가신 거예요? 네, 그릇. 와, 저런 데가 있구나. 아, 이런 데가 있구나. 네, 서울 근교에 저런 게 몇 군데 있어요. 저렴하게. 여기가 약간 뭐 7, 80% 하는 곳이거든요. 아, 할인까지. 네. 우와, 대박. 너무 예쁜 거 많다, 근데 여기. 어, 이쁘다, 근데. 와, 너무 예쁘다, 이런 거. 와, 예쁘다. 잘 나와 있네. 오, 되게 똑똑하게 만들었다. 이야, 진짜 예쁘다. 주방 그 용품 좋아하나 보다. 그치, 좋아하지. 아우, 예쁜 거 천지다. 이것도 예쁘다. 기가 막히다. 이야, 이거 너무 예쁜데? 아이한테도 거의 이런 데다 줘요, 뭐. 애들은 보통 리조또 아니면 파스타 이런 거 이런 데다 주니까. 죽을 끓여도 아기용 뽀로로 그릇에 주는 거보다 좋은 그릇에 해주면 잘 먹어요. 확실히 그래요. 아, 그래요? 플레이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그릇에 담아주는 것들을 더 와! 맛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. 먹기 전에. 아, 실제로 이런 접시에 해서 주시는 거예요? 네, 가능하면 예쁜 접시에 주면 손님한테도 저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. 그러니까. 손님 중에는 딸이 제일 귀한 손님이니까. 네. 와. 어, 티팟, 티팟. 아, 1인용 진짜 예쁘다. 너무 이쁜데? 이야, 45,000원. 싸진 않아. 이야, 아, 이거 작은데 비싸구나. 소주 두 박스 값이다, 그래. 아, 너무 예쁘다, 이것도. 온도계도 달려있어요. 어, 저 뭐해? 오. 온도계가 있는 거야? 좀 비싸. 10만 원. 우와, 저런 게 있구나. 온도계가 9만 원인데? 아. 차고 싶다. 아, 망설이는구나. 살까 말까. 아, 근데 이쁘긴 하다. 티팟인데 10만 원이라고 그쪽 들었다 놨지 뭐. 티팟을 10만 원 주긴 좀. 이건 사실 잘 깨져요, 생각보다. 저 유리니까. 나 같은 사람은 잘 깨먹어요. 그래서 10만 원짜리 깨지면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서. 오, 와, 이거. 왜 또? 어? 아, 유기가 꼭 사고 싶었어. 우와. 유기 좋아해요. 옛날엔 어머니가 맨날 저녁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불 속에 진짜 넣어놨었거든요. 그렇지, 옛날에 어렸을 때 아랫목 이불 앞으로 떼가지고 이렇게 밥을 줬었는데. 발 집어넣다 뒤고. 네. 이불 빼다 다 쏟고 이랬어요. 네. 사실 이거는 사고 싶은데 늘 비싸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는 게 6이에요. 아니, 할인해? 우와, 너무 비싸요. 이게 70% 할인가라고? 아, 와우. 6이 비싼 건 되게 비싸요. 백화점 가면 많이 비싸요. 이게 딱 이쁜데. 네, 근데 아, 이거는 설거지가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. 사실 이거 씻는 게 힘들어요. 관리도 잘해야 되고. 설거지하기 힘들어. 아니, 사러 가신 거예요? 평가하러 가신 거예요? 근데 저거 팁 있어요. 녹슬고 그러면 케찹 뿌리면 돼요. 케찹? 어? 응. 아, 모르셨어요? 몰랐어요. 아, 녹슨 거는 식기 녹슨 거는 다 케찹으로 해요. 케찹 묻혀놓으면 녹싹 닦여. 요즘에 나온 이런 것들은 유광은 한번 태워 먹으면 씻는 것도 힘들고 유광은 금방 날아가요. 옆에가 꺼멓게 한번 변하면 안 돌아가요. 잘. 이런 게 무광이 편해요. 설거지할 때 흐름이 나와도 이제 철수세로 문지르면 금방 깨끗해져요. 무광이 편하구나. 무광이 편해요. 이것도 예쁜데 이제 잘 닦아야 돼요. 와, 주부 구단이잖아요. 진짜 알잖아요. 주부야. 아니, 설거지 걱정하는 거 보면 진짜 주부. 우리 예쁜 거 보기 좋은 거 이런 것만 하면 돼. 닦기가 힘들겠다. 이쁘긴 한데 주부가 만든 게 아니야. 자꾸 사과해 사실 안 쓰는 게 더 많아서 살까 말까 하면 안 사요.